누가 좀 왔어요? 저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저쪽에 한번 가볼게요. 아, 그래? 방금 움직이는 게 이제 물통 넣는 안에 공간이 좀 비어 있어요. 근데 여기에 혹시나 그런 야생동물이 은신해 있을까 봐. 아까 지금 앞에서 발자국이 이쪽으로 갔거든요. 네. 사기 막 이어 튀어나오는 건 아니겠지, 설마. 그런데 조아영 씨가 이렇게 구석구석 꼼꼼히 살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. 아무것도 없는데. 얘들아! 박세준 씨와의 촬영 3일 전. 얘들아! 어, 뭐야 이거? 왜 닭이 이렇게 죽어있지? 오전 순찰 중 닭의 사체들이 발견됐는데요. 아, 뭐가 들어왔네 또. 산속에 있는 닭사육장이라 이런 돌발 상황이 덜어 있기는 하지만 나오는 건 한숨뿐입니다. 아니, 왜 닭들이 왜 이래 죽어 있어요? 뭐 야생동물 침입한 것 같습니다. 매번 이렇게 야생동물이 들어와서 이렇게. 아니, 처음입니다, 이게. 아마 이렇게 봐서는 아마 사기짓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지금 사내가 사기 많이 있긴 한데 그동안 사기라면 살쾡이? 예, 살쾡이 말합니다. 그리고 이 녀석은 상처가 없습니다, 전혀. 아마 공격할 때 놀래가지고 스트레스 받아 죽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, 실은. 그날 결국 닭 6마리를 잃었습니다. 지금까지 이상 없으니까 그냥 날씨도 춥고 들어갑시다. 예, 아니, 가시죠. 예, 예, 예. 이상이 없으니까 다행이네. 나가면서도 혹시 몰라서 구석구석 둘러보는데요. 오늘 순찰은 이상무입니다.